유지 비결이 여기 네. 있는 것 같아요. 그 팀내 규율이 좀 엄격하다 그래요. 서로의 그 사생활을 존중해서 네,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을 정한 게 어떻게 정했어요? 숙소에 멤버 이외 다른 사람이 일절 오면 안 된다. 네, 단체 방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. 이제 잠깐 엄마 들렸다 갈게요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되고 누군가 안 돼요 그러면 못 가요? 그러지는 않는데 한 번 제가 말 안 하고 그 저희 막내 동생 제 방에 불렀다가 네. 컴플레인 받은 적 있거든요. 멤버들이? 네, 멤버들. 아, 조이 씨가 아닌 것 같아요, 이렇게. 미리 말하자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? 이래서, 아, 네, 죄송합니다, 이렇게. 아니, 왜냐면 진짜 엄격하네. 왜냐면 하나가 이렇게 뚝을 무너뜨리면 다 내려온다. 론 씨는 어때요? 숙소 규율이 좀 그런 게 있습니까?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집에 있을 때는 조금 편하게 있고 좀 보호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. 집이라는 곳 공간 네. 자체가. 그래서 약간 조금 서로 좀 지켜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속옷을 같이 빨래를 하잖아요.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속옷을 이제 브랜드마다 입자 한 명씩 잡아가지고 섞이니까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계속 입고 있는데 어느 멤버가 한번 입고 있는 거예요. 그 친구가 샀더라고요 그 브랜드를.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. 아니, 그 친구도 그 브랜드를 입을 권리 있는가 했는데 아, 브랜드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. 네,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선을 넘는 것 같다. 이거 브랜드 독점은 좀 속옷 브랜드가 또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. 네, 서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만큼 그 브랜드의 책임을 지자. 아니 그게 있겠구나. 속옷도 양말도 서로 막 섞일 수도 있고. 네, 맞아요. 네. 양말 어떻게? 양말은 어떻게? 색깔별로. 양말은 포기를 했어요. 양말 계속 없어지지 않아요? 네, 막 없어지고 그래서 이쁜 양말 안 사놓고 그냥 정말 쓰는 거예요. 양말은 막 섞여도 되는 걸로 그냥. 예, 예. 아, 조이 씨도 그렇게 옷이 좀 섞이고 그래요? 엄청 많이 섞이고 없어지는 것도 가끔 나오고. 맞아, 없어져요, 진짜. 왜 없어져?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.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는데 그냥 없어져요. 신기하네.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막 왜 없어졌지? 막 그러고 이제 속옷도 이제 세탁기에 막 이렇게 돌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규칙으로 이제 자기 속옷은 자기가 손빨래하는 걸로 바뀌어서 되게 엄격해요. 회사에서는 좀 자유로워졌는데 숙소 내에서 좀 근데